자, 그럼 계속해서 참가번호 15번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이택님 씨. 네, 참가번호 15번. 아, 이름이? 이지연이요. 그럼 바람아 멈추어다오를 부르려고 그러세요 지금? 누가 응원을 왔습니까? 이름이 똑같아요. 친구들이랑 부모님 오셨어요. 네, 부모님 같이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저쪽에 계십니다. 응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참가번호 15번 이지연 양이 노래를 하기 앞서서 그 식품 영양학을 전공. 예. 네, 그럼 요즘 그 쇠기름 라면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먹어도 괜찮다고 안 괜찮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국민이 믿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식품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저 이지연 양은 라면을 보통 몇 개나 하루에 5개씩 네 많이 먹었습니다. 자, 참가번호 15번입니다. 아주 귀엽게 노래를 참 잘 불렀습니다. 참가번호 15번 서울대표 이지연 양이었습니다. 네.